유치원버스 킨더가 하는 일을 알아보아요. 오늘 유치원 가는 날이네. 응, 빨리 유치원 가서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안녕. 우와, 킨더다. 유치원 가자. 엄마, 안녕. 잘 다녀와. 와! 안녕, 킨더. 어서 와. 안녕, 얘들아. 우와! 안녕. 안녕, 킨더. 룰루룰루루. 어? 킨더네? 유치원에 가는 길인가? 빨리 가야 하는데. 나 먼저 지나가야겠어. 조심해서 타. 어? 멈춰 타요. 어? 킨더, 왜 그래? 유치원 버스가 정차해 있을 땐 그렇게 막 지나가면 안 돼. 혹시 아이들이 뛰어다닐지 모르잖아. 위험하다고. 미안해, 킨더. 몰랐어. 괜찮아, 다요. 앞으로는 조심할게. 얘들아, 재밌게 놀아. 어? 인사도 없이 그냥 들어가 버렸네. 너무해. 킨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아이들이 절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킨더. 아이들이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정말요? 그럼. 유치원 끝나면 널 볼 생각에 다들 신나 있는걸? 그렇구나. 빨리 유치원 끝나서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와! 응? 벌써 끝났나? 킨더, 오늘 소풍 가는 날이야. 같이 가자, 킨더. 좋아, 어서 타. 자, 모두들 출발할까요? 와, 신난다. 이번에 소개할 친구는 유치원 버스 킨더예요. 킨더처럼 학교나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른 차와 구별하도록 노란색을 칠해요. 노란색은 어둡거나 안개 속에서도 잘 보이는 색깔이라 유치원 버스를 다른 차들이 잘 피할 수 있어요. 유치원 버스에 어린이가 내리거나 탈 때는 도와주는 어른이 있어야 해요. 또 유치원 버스가 달릴 땐 추월하면 안 되고 서 있을 때는 멈춘 후에 천천히 지나가야 되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럼 다음에 또 봐요.